그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마 뭐냐면 내용이 저한테 안 맞았어요. 아, 오케이. 예를 들면 사람들 항상 폴, 한국 드라마 봐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뭐 로맨스 드라마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항상 드라마 잘안 보면 봐서. 그래서 보자마자 진짜 관심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와이프가 드라마를 자주 봐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거실에 나와서 잠깐 보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 좋아해요, 원래? 텔레비전 보면, 한국 텔레비전 저는 보면. 저는 볼게요. 옛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바둑 TV만 봤어요. 바둑. 바둑. 그다음에 근데 한국말 많이 못 배워요. 그냥 바둑. 그다음에 시애틀에서 4년 살았을 때는 거의 하키만 봤어요. 하키만. 와우. 근데 지금 제가 TV를 돌릴 때는 거의 당구만 봐요. 당구, 당구만 봐요. 네, 거의 그런 식이에요. 다른 거 잘안 와, 완전 달라. 맞다. 지난주에 저희 처음으로 촬영했잖아요. 네네네. 한국어 대화 연습 세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연습한 동영상을 계속 여러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동영상을 그래요? 보면서 분석해서. 폴님이라고 해야 되나? 폴 학생님. 그냥 폴. Just 폴? 네, 폴 괜찮아요. 폴의 높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만날해도 돼요? 폴이 어떤 점이 약한지,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지 제가 정밀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거 있어요? 분석? 진짜? 분석한 그 정도까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왔는데. 어우, 무서워요. 짠. 엄청 좋아요. 아니? 왜냐면 오케이. 왜냐면 저는 옛날에 한글 배웠을 때 혼자 배웠어요. 네, 혼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like 이런 소리구나 이런 소리구나. 네. 근데 이름이 안 배웠어요. 자음이 컨소넌트. 자음 네네. 이름. 자음 컨소넌트 이름 네. 안 배웠어요. 네. 그래서 Isn't that crazy? I never learned how to say it. So it's like I could recognize the letter A, but I can't say A. It's 근데 just wrong.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사람. You're not alone. Yeah, Probably, yeah, that's all. Right.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선생님. So, you can read, right? 읽을 수 있죠? 기억? 예, 기억. 기억나요? 예, just 똑같아요? 기억나? 다른 기억. 이거 역. 기억. 기억. 맞아.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거 오늘 웃긴 게 아마 안 돼요. 근데 영어로 shit.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끔 장난으로 이런 단어 해요. 그래서 조금 비슷해요. Like shit. 조금 비슷해요. 오케이. 시옷. 시옷. 이응.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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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지읒. 발음이 조금 이렇게 똑같아요. 뭐 받침으로 쓸 때는 디귿, 시옷, 뭐 지읒, 지읒, 티읒 다 똑같아요. 다섯 개가. 그 다음에 기읒, 디읒, 비읒, 히. Just, 보통 히읗은 잘 발음 안 하는데 시옷 받침으로 발음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보통 히읗. 히읗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보통 다 지읒만 지 그 그거 지읒 그 자음이 여기도 쓰고 받침에도 쓰이고. 맞아. 그래서 여기 기억 나와 기억 나와 니은 나와 니은 나와. 디귿 나와 리얼. 그래서 약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가져도 돼요. 가져도 돼요. 가져. 드디어. 그래서 집에가 아니야. 버스 이따가 버스 탈때 이렇게 나오고 사는 또 이 멍청한 아니 아무도 누구예요? 요즘 KBS World 아마 KBS 모르겠어요. KBS One 아니 KBS One 말고. KBS Joy, KBS Joy. Okay, KBS Joy는 이거는 한국에서 텔레비전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 있어요. 하고 KBS Joy에서 연애 참견 이라는 쇼 볼 수 있어요. 하고 이거는 그 연애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MC들. 네네. 그다음에 너무 좋은 것 다 업로드했어요. 100% 완전. 그래서 에피소드 길이 like 30분, 1시간 네네. 다 끝까지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좋은 게 이런 내용 보면 그 한국어 자막 많이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진짜 like 원래는 하이라이트로 나오는데 우리한테 아주 좋아요. 왜냐면 맞아 이런 말 했어요. 아니면 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like 관심 있으면 이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는 계속 보니까 조금 관심 생겼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 미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뭐 바람 피우는 남자 아, 아니면 여자 잘 못했어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네. 나와서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프로그램은 그 시작할 때 MC들 조금 뭐 사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연 진짜 자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이야기 맞아 not 자연 이야기 아 맞아 자연 they talk about nature 야 이거 나무 보시면 아주 예뻐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이야기 나와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니 no problem 외국인 실수 스타일 이게 저는 그 무릎이 아파져서 사고 났으니까 무릎 뭐 수술했어요. 아, 그다음에 대표님이 뛰는 거 아니었어요? 아네 대표님 아파. 그래서 운동하다가 무릎 이렇게 네, 다쳤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다치기 전에 원래는 아마 맨날 뭐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한국말. 네. 한국말을. 어, 예. 네네. 근데 이제는 뭐 수술 때문에 오랫동안 뭐 3주 동안 그냥 집에서 네, 이렇게 네. 아프게 있었어요. 네. 집중 못했어요. 근데 요즘 나 2주 전부터 다시 시작 공부하기 아, 시작했는데 원래는 그냥 엄청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30분까지만 아, 할 수 있었어요. 네. 지겨웠나 봐요. 재미없었나 봐요. 네. 공부하는 게. 맞아. 재미없어요. 원래는 공부하기 재미없어요. 근데 요즘 자연스럽게 1시간 반 네. 어우. 까지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아고 원래는 시작할 때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새로운 단어 있으면 아, 네. 기억 안 나요. 근데 더 자주 더 오랫동안 공부하면 네. 더 쉽게 기억나니까 네. 재밌어요. 드디어 아~ 조금 재밌어요. 아~ 이제는 아니, 열심히 아니. 노력하면 배우기 조금 재밌게 돼요. 네네네. 아~ 근데 시작할 때 재미없어요. 완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를 느낄 때 네. 좀 그 재미도 있고 맞아 맞아 네, 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Yeah. So yeah, so that's like for, like to summarize what I was just thinking was that you know when you start learning Korean or you're trying to regularly study Korean, don't go crazy and be like yo I'll do like 3 hours per day and you know I'm gonna fluent in Korean or something. Right. I'm just gonna watch all the Korean dramas until I barf. You know like no. You're just gonna quit. It's gonna be too much and too hard. So just start like, you know, be regular, let's say like 10, 15 minutes a day. Start with that. And then naturally, once you have that habit, you're gonna, oh, but what about like this word also, or this TV show or this drama, you'll watch a bit more. Don't force yourself to do like that, you know. Just like set like simple, I always recommend set achievable goals. Yeah. You know, and then start from there and then slowly progress. Being realistic. Yeah. Being realistic is super important. Mm-hmm.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공평하지 네.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갈 때는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주변에 한국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패밀리한 좀 뭔가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시작점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고 아 난 저만큼 못하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네. 언제 어차피 먼 길이에요 어차피 맞아, 먼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그 수업 다니면 한국어 수업 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뭐 네. 6단계까지 아마 졸업할 수 있어요 뭐. 근데 엄청 빨라요 빠르게 많이 단어 많이 배워야 돼. 빠르게. We did it last week. 아, 했는데 아직도 그냥. 예. 자, 오늘 아마 그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목표는 그냥 왜냐면 댓글 많이 아까는 그 촬영하기 전에 댓글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엄청 like 걱정해요. 내가 잘못해요. 폴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 그냥 말하고 싶은 게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네. 많이 필요해요. 하고 아마 외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한국말 아마 연습 기회가 없어요. 네,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공부해요. YouTube 한국말로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한국에 오시면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Anyways, thank you so much. I'm glad you guys like this kind of content. Yeah. And I'm so happy that he's inviting me, the teacher is inviting me pleasure, to let me just ramble in my bad Korean, you know. 저는 같이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Yeah.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